작업실로 아니 오늘 이렇게 예 왔는데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대단하신 분이죠. 우와 멋있다. 1박 2일 하다가 제가 시원 오빠랑 짝꿍을 하게 돼서 친해지게 됐는데 연기 얘기도 많이 조언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습니다. 짠. 어 뭐야? 햄버거?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녁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지인분들이 아까 많이 오셔서 그림 그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오빠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가지고 초대를 하게 됐어요. 어, 오빠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 작업실 처음이네. 어. 야 이쁘다. 어 오빠 생각해보니까 내 전시도 안 왔었지. 못 왔었지. 그치? 안 그러셨으니까. 아니야 초대했어. 아 그랬어? 오빠가 못 온 거야. 아 저녁 밥 먹었어? 안 먹었어. 아니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. 다 준비했어? 햄버거로 준비했어. 어 여기서 햄버거는 처음인 것 같아. 맛있게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 저날 너무 배고파가지고. 먹어야지 먹어야지. 아니 근데 활동하는 것도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거를 그리는 거야? 안 바빴는데. 아 그래? 아니 그래도 이게 나는 너무 안 바빴어. 열심히 그렸어. 전시 준비할 땐 진짜 살았어 여기서. 그래서 첫 전시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렸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. 첫 전시 작품들이. 그리고 팬분들이 박명록 적어주신 전시 때 저도. 근데 나는 사실 나는 이제 막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.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도 언제 한번 사진 찍은 거 한번 이렇게 전시 한번 해봐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되게 좀 비난할 것 같은 거야. 나는 그게 되게 두려워서 무언가를 되게 도전해보고 싶어도 난 좀 이게 겁났을 것 같거든. 나는 그래도 약간 자신감을 갖고 했던 것 같아. 내가 열심히 하면은 비난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지 뭐. 난 연기가 좀 그래. 뭔가 그래 오빠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잖아. 아이돌들이 NG 내면은 온다고 내가 못하면 욕 먹겠지라고 해서 그 부담감?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때 게스트로 너 잠깐 나왔었잖아. 별일이 다 있네요. 역시 약간 다르다. 네 이런 느낌처럼 촬영 현장에서 나한테 되게 밝게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. 안 밝았어? 그때? 엄청 긴장한 거야. 뭔가 한 테이크 갈 때마다 막 되게 막 프레셔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아 그랬어? 나는 네가 항상 드라마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때 느낌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. 저렇게 중간 투입해서 연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뭔가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젖어서 가면 좀 쉬운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가서 연기하는 거는 그들 분위기에 내가 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서 진짜 힘들더라고. 그 흐름과 관련 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면. 맞아요. 힘들어요. 맞아요. 특별 출연이 좀 다들 맞아. 친해져 있는데 저만 맞아요. 안 친하니까 좀 어색한 힘들어. 게 있더라고요. 아직은 긴장이 돼? 아 그래도 예전보다 진짜 많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. 예전에는 얼굴 막 시뻘개졌어. 그리고 그 가수들은 카메라를 이렇게 빨간 불 들어오면 딱 눈 맞춘단 말이야. 왜냐면 우리는 빨간 불 들어오면 기똥차게 찾아서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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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이렇게 한단 말이지. 근데 이거는 카메라 없다고 생각해야 되잖아. 그치, 이제 카메라를 느끼면 안 되는 거지. 어, 근데 이 처음에 그게 제일 어색했어.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정반대여서 당황했었어. 진짜 제일 처음에. 그래서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. 그것도 이제는 완전 적응했지. 그거 완전 초반 얘기긴 한데. 잘하는데. 많이 연습해야지. 공개해도 되는 거야? 어? 잘 그렸는데? 유채원 언니가 그린 거. 어, 이거 이쁘다. 친구들이 이제 와서 그리고 간 것들. 네. 뭐 옮기면 그려볼래? 어, 여기 그래? 놀러 오면 다들 자기만의 세계를 펼치고 가. 나 시켜줘 그러면. 오 시윤 씨가 이제 그리는군요. 오빠 그림 못 그리지? 어? 오빠 그림 못 그리지? 뭔 잘해? 잘 그려? 나는 그림을 나만의 좀 그런 이 세계가 있어. 내가 옛날에 미술학원을 좀 다녔었어요. 스케치를 되게 잘한다고 그랬거든? 사비 연필 좀 줘볼래? 사비 연필. 사비 연필. 사비 연필은 스킬로 그리려고? 아 그렇지. 이게 스케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
저렇게 말만 하면 좀 불안한데. 아,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뭔가 잘 그리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림을 정말 못. 아, 진짜요? 되게 예술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. 그건 머리만. 이거 머리 때문에 많이 머리 느낌인가? 머리만. 네. 머리는 뭐 지금 작가 머리기 때문에. 아, 죽이지 죽여. 나 그릴라고? 에이, 그러지 마. 나 근데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. 진지하게 그릴게. 브이 하는 거 해줄게. 팬들한테 주면 되겠다. 팬들한테. 브이 하는 거 해줄게. 브이. 팬들한테 주면 되겠다. 팬들한테. 어떻게 된 거야? 아, 저게 정이고. 좋은데요? 나는 풍경 쪽에 자신 있어, 솔직히. 아닐 것 같은데. 아, 나 그거 할래. 메타세카이어. 메타세카이어. 뭘 많이 아셔. 아는 건 굉장히 많아. 표정 봐. 약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제 의지가 없어진 것 같은데. 약간 짜증나는 거. 아니, 그게 아니라. 메타세카이어 어때? 아, 여기다가 하시는구나. 네, 아니 왜냐면 유화는 덮을 수 있어서 아~ 굳이 다른 캠퍼스를 안 써도 돼가지고. 혹시 그거 그린 거 나무인가요? 여러 개 나무? 예예. 예. 어, 맞아? 네. 어, 나 맞췄어. 대박. 거의 왜 그게 대박이에요? 누가 봐도 나무인데요. 이 정도면 캐치마인드 아니야? 아니에요. 무슨 말씀이세요? 오랜만이다. 캐치마인드. 근데 평소에 그림을 진짜 좋아했어? 좋아해? 아니, 나 어렸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꿈이 화가인 때가 있었어, 장래희망이. 일주일 뒤로 뭐로 바뀌었는데? 배우가 되고 싶었지. 진짜로? 어. 뭐, 오빠 인생의 최고의 선택. 그치. 어, 약간 느낌 알았어. 유화란 이제 먼 산이 있는 거야. 또 이렇게 저렇게 자신감이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. 어떤 일을 하든 그림은 무조건 햇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. 팬님은 원래 산 마루에 굉장히 걸치고. 쨍한 색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팬님이 빨갛게 그리네. 그림에는 이제 예술에 사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. 근데 못 그려도 색감을 잘 쓰면 그림이 예뻐 보여서. 아, 근데 색을 그 센스를. 네, 색을 좀 이상하게 조화를 하면 그림이 조금 이상해 보여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 해보면. 진짜 색 잘 썼으면 잘 나올 뻔했다. 색을 못 쓰지 내가. 어, 이 고쳐줄 수 있나요, 선생님이지? 살짝 수정을 봐볼까 그러면? 어, 오. 좀 내 자신한테 실망했어 솔직히. 이 정도일지 몰랐거든 내가. 와, 나도 이거 어떻게 살려보지? 오, 나무가 변한다. 어, 와. 그래 그래 그래. 더 예뻐진다. 오. 오. 이러니까 약간 숲이 좀 더 우거져 보이는 것 같아. 오, 어, 우와. 예뻐졌어. 숱이 좀 늘었다. 색감을 좀 약간 좀 죽이는 거야. 이게 지금 쨍한 이 색감을. 오. 약간 저는 무조건 섞어서 쓰거든요. 그 원래의 물감 색깔 말고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만들어서 쓰는데 빈 곳만 좀 채워도. 이 빈 곳이 있으면 안 돼. 캔버스가 안 보여야 돼. 원래 유화는 다 채워야 되는데 빈 곳이 많더라고요. 이건 구름이라고 칩시다. 야, 그래도 돼. 근데 진짜. 야, 잘한다. 우와. 어디 나가 걸어놨지, 이거를? 오빠 집 가져가야지. 나 퇴피를 붙여줄게. 아니, 우리 집은 안 어울릴 것 같아. 아니요, 여기도 안 어울려. 우리 집은 지금도 안 가져가셨어요. 여기도 아, 진짜. 웜톤이라. 캔버스는 채웠어. 오, 달라졌어 진짜 엄청. 자, 여기서 한번 더 그려봐. 여기서? 사과가 있어야지. 사과? 아, 또 빨간 아, 사과 그렸어. 아니 어머. 계속 사과 그려달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안 그려줬는데 어? 더 나은 것 같은데? 오, 좋아 좋아. 오, 더 추상 같아. 예쁘다. 근데 막상 그리니까 또. 응, 됐어. 너와 나의 작품이야 이게. 어. 뭐 어디다 그려놓을까 이거. 두루두루두루
여기. 되게 아까 다 안 보여줬거든. 아 그래? 어, 따라 어디지? 어머. 여기 아까 자던데? 아니, 아니요. 또 다른 다락방이. 이게 또 뭐야? 원래 장미가 사실 안 된 건데. 근데 그게 좋다. 네, 팬분들 선물도 있고 또 제 어렸을 적 추억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. 요 소녀감성 다이어리는 뭘까요? 그린 거야? 응.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만든 걸걸? 너무 귀엽다. 좋아하는 거, 노래, 먹는 거. 싫어하는 거. 귀여워. 맞다. 웃으면 좋지만 가끔은 나를 돌아... 울기도 하자. 이거 잘하고 계시는 거 뭐예요? 이거 지금 봤어. 근데 또 밑에 내일 웃지 말고 진지해지자. 어떻게 하자는 건지. 왔다 갔다 많이 할 나이야. 돌아서면 말이 바뀐 나이라서. 예, 이해돼요. 예. 와 진짜. 이때가 내가 아마 그거야. 오디션 준비할 때일 거야. 선정. K-POP 스타 순서. 와 시간마다 가득해. 진짜 열심히 살았다. 너는 너가 몇 살 때 됐지? 연생을? 어. 난 아홉 살 때부터 됐지, 아홉 살. JYP 있기 전에도 있었어. 아, 진짜? 아홉 살?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늦게 해서 연습생 생활을 한 1년 반 하고 했으니까 만약에 돌아가면 넌 뭐가 하나 아쉬울 것 같아? 딱 하나만 꼽으면? 학창 시절에 아쉬운 거? 응, 그냥 연습생 때도 좋고 뭔가 상반되는 건데 하나는 좀 더 열정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연구해볼 걸.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내가 학교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. 의무니까 간 거잖아. 그런 느낌으로 나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하나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대로 못 논 거. 학교 끝나고 맞아. 애들이랑 막 놀고 아, 요래본 게 없는 게 딱 그때 할 수 있는 그거에 일이 대해서 나도 참 감사해. 20대 때가 내가 아직 데뷔하기 전이었어. 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당장 클럽 가보지 않으면 나는 데뷔해서 절대 못 가. 지금 무조건 맞아. 가봐야 돼. 그래서 갔다? 다음 날에 귀가 안 들린 거야. 그랬는데 나도 몰랐던 거야. 처음 나고. 가보니까. 근데 그러고 덜컥 무서운 거야. 내가 지금 잠깐 재밌자고 이들을 평생 노래 못하면 어떡하지? 이러고.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보자. 그래서 아, 한 번만 더 가보자. 어떻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계속 들어볼게요. 그러고 내가 귀마개를 끼고 가봤다.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. 그 뒤로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. 맞아, 해봐야 돼. 네, 해보니까 더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. 근데 나는 이런 거 항상 생각하면 되게 꿈꾸는 것 같아. 뭔지 알아? 내가 일로서 하고 싶은 것도 채울 수 있는 게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. 사람들이 다.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언젠간 이뤄지기를 약간 이런 느낌처럼 언젠가라도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앞으로는 기니까.